진짜 너랑은 정말 말이 안 통한다. 타락한 야. 두 개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처럼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. 그게 케빈 오빠가 알았던 그 병이야. 메리, 그놈의 찬란 신앙, 그게 바로 네 편견이야. 오빠의 찬란 비선, 그게 동생을 위한 걸까. 지켜봐주는 게 가족, 그런 게 가족이니까. 믿음 지겨워 말만 짓거리는 무책임함. 나도 지겨워 너의 꽉 막힌 편견과 고집. 변함없는 너의 한결같은 생각들 다 그게 나는 답답한 거래. 너희는 편한 게 없구나. 오늘 같은 날도 일할 거니 이 집이 언제쯤